일단은 전 팀에서 목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달성하지 못하고 나온 게좀 많이 아쉬운데, 일단은 우리 카드 왔으니까 이제 우리 카드에 이제 적응을 잘해서 우승하는 게 새로운 목표죠. 글쎄요, 제가 뭐 이제 저도 적응하는 단계라서 이제 팀 분위기에 이제 녹아들려고 하는 단계거든요. 이제 최대한 뭐 어떻다고 파악하기보다는 최대한 융화가 잘 돼서 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많이 도움 되죠. 그래도 같은 세대가 있다는 게참 도움이 많이 되고, 또 젊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활기차게 또 다르더라고요. 봉우 형이나 뭐 많이 도움을 주니까 적응하는 데는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. 뭐 이제 와서 적응하는 단계지만 빨리 적응을 하고, 또 이제 봉우 형을 따라서 이제 베테랑이다 보니까 팀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렇게 도움을 돼야 하는데, 일단은 수월하게 잘 연습도 따라 하고요.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금방 적응해서 잘하겠습니다. 감독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저를 좋게 이렇게 봐주셔서 데리고 오셨는데, 또 이제 프로 첫 드래프트 때도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뽑아주셨는데, 저야 뭐 감사하고, 이제 또 감독님마다 이렇게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시원진 감독님이 추구하는 거에 최대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코버컵도 중요하지만 시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일단 부상 없이 최대의 실력을 발휘하는 게 목표고, 또 감독님께서 이제 기본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센터지만 그래도 기본기 연습을 많이 해서 팀의 기본기나 뭐 원래 목표인 브로킹에서 좀더 이렇게 실력 향상을 더 하고 싶고, 또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하겠습니다.